죽은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라면 적어도 무서워서 피하고 공포감에 조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봤던 외화, 같은 제목을 가진 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외화를 본 기억이 나서 이 책을 이제 읽게 됐고요. 많은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뿌리고요. 열린 책들 세계 문학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책이고, 작가는 알렉스 헤일리, 그리고 안정효 씨가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된 책, 이 책은 출판된 게 2009년 11월이고요. 원작은 1976년 작품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건 사실 제가 샀던 이 시기에도 이 책은 신간도 당연히 아니었었고요. 사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한 군데에 회원 한 분께서 이 책을 중고 상태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책 제목을 보는 순간 어릴 때 봤던 외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궁금해서 네,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앞부분, 즉 1권, 3권은 꽤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그 아프리카 내에서 이 어떻게 부족을 이루어 살고 있고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이책 뒤쪽 부분에, 그러니까 1권 뒤쪽 부분에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하권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책 표지를 좀 보면, 글쎄요,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상권은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주체적인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흑백으로 바뀐 건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남아 표현을 하려고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이 책은 일단 시작을 쿤타킨테가 태어나는 것부터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성인식을 치렀고,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 쿤타킨테가 속해 있던 그 부족들은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쭉 되는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긴 하겠지만, 꽤나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족민들은 본인의 나이, 그 성별에 따라서 정확하게 각각 해야 할 일들이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갓난아기를 좀 돌본다던가, 아니면 땔감을 주워 온다던가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되게 명확하게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는 거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는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으로 살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문명적, 즉 그래서 미개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들의 삶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다정하고 끈끈한 정으로 다 얽혀져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인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좀 그런 내용들을 좀더 많이 배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쿤타킨테가 성인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족 내에서 성인으로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노예 사냥꾼들에게 이제 잡혀서 노예선에 실려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노예 해방되는 분들까지도 쭉 나옵니다만, 사실 줄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진 않고요. 보면 이제 여기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 쿤타킨테가 탈출하다가 발을 한쪽 잘리고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세세하게 어떤 생활들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막 감정을 울리려고 막 이렇게 쓴게 아니라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쿤타킨테는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비록 노예이지만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팔족을 입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거쳐서 지금 미국에서 자리 잡은 흑인들의 이름에서 패밀리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주인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의 성을 따랐는데 그게 뭐 노예들을 한 가족으로 다 대우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을 대면 아 얘는 누구네 노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패밀리네임을 같이 썼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많이 놀랬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뒤에 진행이 되다가 뒤에 끝날 때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 책의 저자인 알렉스 헤일리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소설에. 그 사람이 코타킨테 가문의 여성과 결혼을 하거든요. 아마 손녀딸인가 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 플레이보이즈라고 하는 잡지에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말콤 X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헤일리 본인도 이제 흑인이지만 흑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말콤 X라고 하는 흑인 인권 운동가와 그 사람의 자서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흑인 노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아내의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되거든요. 알렉스 헤일리가 결국에는 쿤타킨테가 살던 그 부족 마을을 직접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에는 쿤타킨테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살았던 부족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쿤타킨테라는 이름을 그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몇 대가 흘렀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쿤타킨테와 아프리카 여지에 남아있는 쿤타킨테 가문 그들의 부족과 이게 만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그런 거로 다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의 어떤 노예 제도나 인종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그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이 책보다는 좀 일찍 샀는데 그 동네 그 서점에 갔다가 재고떨이 이런 식으로 되게 싸게 팔길래 제목이 눈에 띄어서 집어온 책이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사놓고는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렇게 책몇 권을 읽으면서 뭐 미국의 어떤 흑인 인권 운동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맛보기로 좀 이렇게 좀 훑어본 시간이 좀 됐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눈에 띄었던 문장들을 몇개이 메모를 좀 해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책 1권 6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항상 고생스러웠나 보다고 쿤타는 생각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거 이제 쿤타킨테가 어릴 때,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 걸 보면서 어떤 아 사람들 삶은 항상 고생스러운가 봐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비극이 아닐까. 고생스럽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불행할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건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 어른이 된 그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줄 알아야 하고, 성인으로서 그들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주프레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안녕을 마치 그들이 그의 식구들이
찾고 있기라도 한 듯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이제 주프레는 그 쿤타킨테가 살던 부족의 이름이고요. 여기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주프레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안녕을 마치 그들이 그의 식구이기라도 한 듯 보호해야 하는 것이 새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의무라는 거죠. 그 우리는 사실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미개하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말하는, 그리고 어쩌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것 아닌가? 단지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임무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 좀 했었고,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사람임으로 당연히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임무일 텐데 우리는 왜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 왜 방기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그리고 이 페이지 표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상권 1, 2, 3, 4, 하권 1, 2, 3, 4 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그냥 상하권은 나뉘어 있긴 하지만 그냥 페이지 넘버링은 1부터 6까지 쭉 가거든요. 그래서 387페이지가 아마 하권에 있는 내용일 텐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었는데, 아들에게는 우람한 나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였다. 아들한테 우람한 나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래요. 우람한 나무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뭐 든든한 방패 역할도 좀 해줘야 될 것이고, 때로는 등을 기대고 쉴 수 있는 쉼터, 더울 때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우산, 또는 비가 내릴 때 잠깐 몸을 피해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산,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임무랍니다. 이거 보면 또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나는 우리 딸아이한테 그런 아버지일까?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일까? 라는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에 어떤 그런 사후세계, 인간, 뭐 무덤, 뭐 사람이 죽고 난 후, 뭐 장례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노예 묘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쿤타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이곳 묘지를 피하는 까닭이 그가 아는 아프리카의 악령과 비슷한 귀신이나 유령을 무척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쿤타의 부족이 묘지를 피하던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였다. 라는 문장이에요. 전 이 문장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과는 사실 깊이 하죠. 피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실 좀 무서워하죠. 꺼려하고. 그런데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해서 소란스럽지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민들은 이 쿤타킨테가 살았던 그 주프레라고 하는 부족, 그리고 그 일대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라면 적어도 무서워서 피하고 공포감에 조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 책에 어떤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줄거리라던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라던가 뭐 노예제도에 어떤 비평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못 되고요. 그냥 이 책을 읽은 제 소감을 간략하게 그 당시에 리뷰를 적어놓았던 거였는데, 이게 몇 년도에 쓴 거냐면 오래됐어요. 4년 전이네요. 2016년 12월 28일 날 쓴 리뷰였네요. 근데 근 4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책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책은 내비뒀다가
몇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아마 조만간 한번 더 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가면은 2016년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또 다른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전에 써놓은 리뷰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다 리뷰를 남겨다 보니까 읽는 시간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뷰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틈틈이 예전에 써놓은 리뷰들도 조금 이렇게 소개도 좀 하고, 그리고 신간을 읽게 되면 또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뿌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섭이었습니다.